원자는 변한다. 와, 놀라운, 정말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운 그 발견이었습니다. 자,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생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작동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놀라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일단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샘플입니다. 그렇죠? 세포는 첫째,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이 세포막 안에 세포핵이 있어야 돼. 이게 세포핵이에요. 유전자는 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어. 그다음에 여기 빨간 땅콩처럼 생긴 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요게 있어야 요거는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엔진입니다. 이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그렇죠. 그 큰 덩치의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그 앞에 조그만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 속에서 뭐가 타야 돼요? 예, 네, 휘발유가 타야 돼. 기름, 연료가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 이 한 개를 자동차 한 대로 보면 이 엔진이 있어야 돼. 예. 네. 여러분, 엔진도, 4기통짜리가 있고, 6기통, 8기통, 어떤 차는, 비싼 차는 12기통도 있더라고요, 12기통. 그러니까, 기통수가 많을수록, 뭐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라는 자동차도 이 기통수가 많아야 돼. 기통수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몇 개밖에 안 그려져 있어? 이 8기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 8개만 가지고 안 돼. 이게 그림이니까, 크게 그려야 되니까.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보통 한 250개에서 300개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제 스트레칭을 하셨는데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이 운동, 특히 그 스트레칭이란 게 그냥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시하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많은 변화를 여러분의 몸속에 일으켜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에도 변화를 증가시키지만, 또 뭐도 증가시켜요? 모세혈관. 예. 이 모세혈관.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에,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퍼져 있어요.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모세혈관이 가지를 많이 치고 촘촘할수록 여러분 건강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자꾸 어떻게 되게? 자꾸 줄어듭니다. 네. 미토콘드리아도 운동을 안 하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힘이 점점 강해질까, 약해질까? 네, 약해집니다. 네. 팔기통차는 뭐 경사 심한데도 그냥 와 하고 달려요. 그런데 사기통짜리는 어떻게 가요? 네, 차도 그래요. 막 밟아대도 12기통짜리는요. 제가 벤츠 12기통짜리를 한번 타봤는데, 와, 그냥 살짝만 밟아줘도, 와. 근데 이 4기통짜리, 요즘은 4기통짜리도 힘이 괜찮아요. 근데 옛날 4기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탁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 숫자가 늘어날수록 피곤증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뭘 먹으면 되겠냐? 뭘 안 먹어서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일수록 맨날 기운 나라고 막 처먹어요. 근데 여전히 기운이 안 나. 그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타지. 타야 힘이 나지. 그렇죠?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으면 아무리 먹어봐야 타지도 않는 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사람 몸은 꼭 운동을 해주게 돼 있어요. 특히 아침에 탁 나와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거는 온 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깨우고,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깨워가지고, 야, 이 사람 운동하네. 와, 우리가 늘어나야 되겠네. 그래서 쑥쑥 늘어나. 운동 안 하면 쭉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운동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심호흡. 심호흡. 근육을 이렇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을 해야 돼. 심호흡. 그래서, 쫙, 당겼죠. 그렇죠? 당겨. 네, 뒤꿈치도 들고, 당기면서, 푹, 숨을 내쉬어요. 그렇죠? 푹, 내쉬어요. 푹, 자, 그리고, 보세요. 아, 사람이요. 60만 넘어가도 이게 이까지밖에 안 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아프겠어. 이렇게 돼요. 그건 저는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유연하다 그래요. 몸이 유연해지면서 근육이 안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다 안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프기 시작해. 아시죠? 이렇게 하면 더 아파. 그런데 스트레칭 잘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그러면 왜 땡기면 아파요? 땡길수록 어떻게 돼?
근육이 늘어나줘야 되니까 늘어날 때 늘어나면 뭐가 더 필요해? 산소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스트레칭 근육을 당겨줄수록 늘어나는데 모세혈관이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안 뻗어나가 있어.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요. 오늘 아침부터 해서 다 벌써 5일, 6일만 지나도 몸이 가뿐해져요. 5일, 6일만 지나 모세혈관이 잘 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온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이제 그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상태를 혈액 순환이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안 하고 안 하면은 계속 뭐가 줄어들어요. 모세혈관이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 줄어들어가죠. 아 뭔가 이제 몸도 유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심호흡도 안 하니까 운동을 해야 호흡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잘하면 이제 참 이번 기는 참 좋아요. 지난 기는 추워가지고 이번 기는 이제 오늘도 벌써 10도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다 하고 운동을 할수록 모세혈관이 막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도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쫙 뻗어 나가면 여러분 몸 속에 들어 있는 암 세포들이 이거 뭐야? 이거 상황이 달라졌네. 산소가 막 들어오네? 산소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세포는 신나요. 와, 이제 산소가 들어오구나. 이렇게 되고, 암세포 쪽에서는, 이 사람 이렇게 산소가 안 많았는데,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호흡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껴가지고, 뭐라 그래요? 숨을 죽인다 그래요. 갑갑, 걱정, 뭐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숨을 푹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시죠? 가만히 있어봐. 숨 마셔. 그러면 산소가 아주 부족해지죠? 그러면 모세혈관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심호흡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산소가 줄어들면 세포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세포들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산소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암세포로 변해버리자.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산소가 부족해도 살 수 있는 깡다구 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산소가 막 들어오죠? 갑자기 현미밥이 들어오고, 갑자기 막 물을 막, 아침부터 물을 마셔야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돼? 풍부해져. 좋은 것이. 그러면서 심호흡 하죠? 산소가 막 들어오죠? 모세혈관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지금, 산소가 부족하고 괴로워서 암세포로 변하려고 하던 정상세포들도 어떻게? 암세포로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고, 암세포들은, 이거 봐, 이게 뭔가 변했어. 상황이 돌변했어.
그래서 암세포들, 야, 이 정도라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오늘쯤은 암세포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친구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뭐 하루 이틀이면 또, 또 옛날대로 돌아가. 괜찮아. 금방 정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근데, 내일 또 그래. 그렇죠? 3일째도 그래. 그럼, 야, 우리, 돌아갈 준비할까? 짐 쌀까? 그럼 또 어떤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이야. 오늘 지나면 뭐 안 할 거야. 근데 날짜도 뭐예요? 날짜는 더 신났어.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야, 이거 암세포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심삼일이 지나고 4일째, 5일째 되면 암세포들이 야, 우리 짐 싸자. 어디로 갈까? 옛날이 좋았어. 응? 그래서 암세포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 네. 이래서 여러분 몸 안에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옛날에. 완전히 달라졌네. 네.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불렀었고 잘 웃고 네. 네. 얼굴이 밝아지고 네. 와. 그래서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자 이제 우리 돌아갈 준비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꼭 하시고 스트레칭 하실 때 우리 뉴 스타트 스트레칭 상당히 빡센 스트레칭이에요. 운동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 체력이 딸리시면 적당한 만큼만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다른 동작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너무 나도 할 거야 그러고 너무 밀어붙여서 여러분이 과로하시게 되면 그 과로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세포핵 속에 자 미토콘드리아는 설명을 했으니까 세포핵 속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이 세포핵은 구멍이 빵빵 뚫린 보라색 고무 풍선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위로 풍선을 딱 자르면 세포핵이 열립니다. 열리면 바로 뭐가 보이냐 하면 세포핵 속에는 23개의 염색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염색체라는 것이 바로 보니까 뭐 뭉치예요? 예? 예, 실 뭉치예요. 그렇죠? 실 뭉치예요. 실이 뭉쳐져 있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제 실을 나중에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염색체가 사람의 세포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23개의 염색체가 다 키가 달라요. 키가 큰 놈이 있고, 아주 작은 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1번 제일 키큰 놈을 1번 해서 2번, 3번, 그래서 23번까지 쫙 배열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1번 염색체에는 뭐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 실은 뭐다? 유전자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유전자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여기 유전자,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무슨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 염색체에서의 각종 유전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과학자들이 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위치, 각종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여러분, 위치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위치를 알도록 보여주는 거. 지도지. 그래서 이걸,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해서.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이 세포마다 이제 다르죠. 있는데 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 여기, 여기는 무슨 유전자, 무슨 유전자 다 이제 알게 돼서. 그 유전자 숫자가 약 2만 2천여 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유전자를 확대해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인데, 실이 두 줄로 꼬여 있어요. 꼬여서 지금 이 꼬인 줄을 이제 폈습니다. 펴보니까, 유전자라는 건 몇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어요? 자, 줄도 보니까 하얀색 물질이 있고,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이런 색깔 있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종류의 색깔이 있는 이런 것들이 딱딱 어떻게 되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줄이 두 개죠. 그렇죠? 두 개,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물질인가, 이게 하얀 게,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무슨 물질이냐 하면 당분이에요. 당분. 요거 당분. 그래서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긴 줄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토막, 당분 토막을 서로서로 붙여서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야. 인산. 그 다음에 그 당분에 이런 색깔을 가진 이런 물질이 네 종류의 색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물질을 네 종류의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 자, 요거를 이제 어린애들의,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돛담배라고 합시다. 자, 이 돛담배의 머리. 이 돛담배. 네. 고, 이거, 염기는 무엇이다? 돛이다, 돛. 예. 네. 그래서 돛의 네 가지 색깔을 돛이 있는데, 결국 네 가지 종류의 염기다. 그래서 이 노란색 염기를 A, 염기 아데닌, 아데닌이니까 A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미국말로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할 때 그냥 DNA라고 그럽니다. DNA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DNA를 번역하면 핵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산성 물질인데 그게 세포 핵 속에 들어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DNA는 핵산이에요. 그러니까 DNA 그 자체가 유전자는 아닌데 DNA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DNA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유전자를 일컬어 DNA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게 성립이 안 돼. 핵산은 핵산이고 핵산이 유전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DNA는 뭐냐? 이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그래. 네,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는 뭐다? 요거? 인산이다. 요거는 염기다. 요거는 당분이다. 그래서 DNA는, 자, 다시 해봅시다. 요거? 염기, 요거, 오케이, 요거, 아, 인사, 아이고, 274기는 똑똑한 사람. 네. 자, 그래서, 당, 인산에 염기가 붙어 있는 이 한 개 한 개를 DNA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조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DNA 조립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 DNA 하나, 요 DNA 하나. 그래서 염기 두 개가 착 이렇게 결합이 돼요. 노란색은 반드시 빨간색 염기와 조립이 되고, 이 파란색 염기와 이 초록색 염기가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립해서 붙여가지고 이거를 길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꼬였을까? 그냥 직선으로 쫙 있지 왜 꼬여 있을까? 직선으로 하면요 너무 길어요. 저거 직선으로 되어 있도록 사람을 만들면 아마 사람 한 사람이 아마 롯데타워만큼 커야 될 거예요. 직선 쫙 있으면 세포 한 개가 뭐 굉장히 커지, 커져.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거 직선으로 하면 어떻게 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끝까지 가요. 직선으로 하면. 그래서 딱 필요 없는 부분은 꺼놓고 필요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켜고 끄고 또 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정말 희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거는 뭐냐고 하면 이 유전자가 글자야, 글자. 글자예요. 그거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해독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해독을 해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좀 생각하고 들으세요. 글자라는 것, 이 글자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글자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드는데 글자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IQ가 제일 높대요.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 유튜브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아주 뭐 인기 있는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제일 높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똑똑해야 안 해요. 똑똑한데, 왜 똑똑할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가 참 조직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저기, 아랍 글자 보면 뭐, 이래 썩고, 뭐, 암만 봐도 배우기 너무너무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우리 한국 글자 다 뭐, 딱 보면, 뭐, 발음도 확실히 나오고, 예, 그리고 딱, 딱 하면, 아주 디지털로 돼 있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머리가 딱, 딱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유전자가 글자예요. 뭐가 글자냐면,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유전자가 이게 두 줄로, 두 줄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뭐, 글자니까 두 줄에 있어야 돼. 여러분, 글자를 쓰려면 아무데나 써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글자를, 이, 상. 이렇게 쓰는, 뭐 썼는지 알아야 몰라요. 예. 네. 글자가 세 글자를 썼는데, 뭐를 썼는지 몰라요. 상, 우, 이. 뭐야, 이거?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있고, 어떻게? 오락내락 하면 안 돼. 두 줄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두 줄을 그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가져와서 상, 여기 가져와서 그, 아, 이 상구구나. 두 줄이 있어야 돼. 근데 유전자도요, 글자이기 때문에 두 줄이 있어.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쫙 기록되어 있어. 알파벳은 몇 개밖에 없어? 유전자 알파벳. 네 개의 DNA. 왜 네 개야? 핵산이 네 종류니까.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예요? 0하고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0 두 개, 1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하고, 0, 1, 1, 0 하는 거 하고, 0 두 개, 1 두 개는 다 똑같아. 하여튼, 어떤 순서로 쓰는가에 따라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져. 유전자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컴퓨터 글자, 또는 뭐예요? 1, 0, 1, 0. 이것도 달라. 또는 뭐예요? 0, 1, 0, 1. 이것도 달라. 뜻이 다 달라. 근데 유전자는, 이거는 0하고 1밖에 없어도 이렇게 뜻이 다르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유전자는 4개야. 아시겠죠? 왜 4개라? 염기가 4종류니까. 그래서
A, T, G, C 이게 이렇게 돼도 순서 바꿔 보세요. 응. T, A, C, G. 그렇죠? 어. 그다음에 여기 또 뭐예요? C, T, A, G. 온갖 뜻이 다 나오잖아. 그거를 읽었다 이 말이야, 과학자들이. 세상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냐? 자, 옛날에는 사람은 고기 덩어리지 뭐. 그렇죠?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 고기 덩어리인데 그 고기 덩어리는 뭘로 구성이 돼 있다? 세포로 구성이 돼. 그러면 세포 덩어리 맞아요. 우리 뇌도 뇌 세포 덩어리. 간은 간 세포 덩어리. 피부는 피부 세포. 그 세포 덩어리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의 종류는, 성질은 뭐가 결정한다? 유전자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유전자 덩어리다. 그래서 유전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종류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무식한 사람이 책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사람 보고 뭐라 부르게? 고기 덩어리라고 부르겠지.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 이거 보면 뭐예요? 종이 덩어리며. 맞아요. 틀리진 않았어.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종이 덩어리. 아이, 그게 왜 종이 덩어리야? 왜 종이 덩어리야? 한번 열어서 책을 잘 봐. 그게 왜 종이 덩어리야? 아, 근데, 열어보니까 뭐가 쫙 있어? 글자가 쫙 나와. 그러면, 아, 이 책은 글자 덩어리구나. 그래도 무식해요. 그럼 글자 덩어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글자 덩어리를 좀 더 여러분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뜻이지. 아, 이 책은 뭐 덩어리야? 아, 글자를 읽어보니까 이상구라는 사람의 뭐예요? 뜻, 생각 덩어리야, 이게. 우리는 누구의 생각 덩어리일까? 우리도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지. 뜻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 글자예요. 글자. 그 이상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는 그런 이상구의 생각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종이 덩어리라고 무식하게 말하지 말고, 뭐 덩어리란 게 가장 정확해? 이상구의 생각 덩어리. 그게 제일 정확하죠. 그게 진실이야. 책을 보고 종이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몰라. 모르고 뭐만 알아? 사실만 알아.
걱정이 맞지 뭐 사실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의 진실을 알아야 돼. 자, 이제 제가 유전자의 진실을 이제 밝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NA의 순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암세포라는 것들은 이 글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거를 암세포가 되기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 순서가 C, A, G, A 이라는 순서인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C하고 G하고 자리가 바뀌어버려. G, A, C, A가 돼버려. 그러면 비정상세포예요. 옛날에는 C, A, G, A였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G, A, C, A로 이 글자가 바뀌었대. 그러면 세포의 성질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영하고 시옷하고 자리를 바꿔볼게요. 바로 써놓으면 이상구예요. 그런데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영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시옷을 여기다 붙이면 이상구는 없어지고 누가 됐어? 이상구가 누가 됐어? 이 앗구가 됐어. 여러분, 이상구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상구는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앗구는 어떤 놈 같아요? 좀 덜 된 놈 같지 않아요? 벌써 뜻이 다르다니까. 순서가 바뀌면. 그 세포도 유전자의 그 DNA 순서가 바뀌면, 상구, 그럴 땐 정상적인 상구인데, 이게 앗구가 돼버리면, 이 앗구는 이런 놈이에요. 상구는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앗구는 어떤 놈일까? 이게 악구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유전자 순서 하나 바뀌면 심각해져, 세포들이. 성질이 바뀐다니까. 그러나 그 변질된 암세포도 그 유전자 위치가, 글자의 위치가 바뀌기 전에는 뭐예요? 정상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특히야. 그래서 유전자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 위치가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게 쉬울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자, 암세포가 되는 게 더 쉽다. 손. 이게 아주 암 쉽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암 걸리는 거 시간 죽먹기네. 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 손들어. 와, 맞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 다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생 담배를 하루에 두 각씩 세 각씩 피워대도 폐암 안 걸리고 평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배만 가지고 폐 세포를 아무리 괴롭혀도 암 세포가 될똥 말똥한데 거기다가 뭐까지 먹어야 돼? 술도 먹고, 거기다가 또 막 스트레스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정상 세포로 암 걸리게 하려면 간단하게 담배만 가지고 안 된다요. 정상 세포를 비정상적인 암 세포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뭐예요? 기가 막혀도 어떻게 막혀야 돼? 너무너무 기가 막혀야 돼. 여러분 세상 살면서 기가 안 막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보통 기 막혀가지고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맨날 정상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이제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히고 그렇죠, 답답해 죽겠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막 엎치고 뭐요 덮치고 겹치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그거를 어떻게 다 내려놓고 자 내 유전자를 켜자 그 선택만 하면 유전자들은 변질됐던 유전자. 와! 스트레칭을 다 하네. 물이 막 들어오네, 물이. 예? 현미가 들어오고, 예? 채소가 들어오고. 와! 이제 삼겹살이 안 들어와서 살겠다. 여러분, 삼겹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모세혈관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세혈관. 요거 뭐냐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뭐를 운반해요? 네,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에는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피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혔어, 모세혈관이. 왜? 왜 막혔어? 막힌 이유는 적혈구들이 붙어버렸어. 왜 붙었게? 끈적끈적해졌어. 서로서로 피가 끈적끈적해졌어. 그러니까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따로따로 놀지 못하고 서로 끈적거리니까 붙어버렸어. 뭐 때문에? 삼겹살 때문에. 이 삼겹살이라는 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막히면,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이제 이도 통과를 못하니까 산소를 배달을 못해 적혈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저녁 식사를 아주 늦게 했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밤 11시에 그러고 이제 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해? 뻑적지근해요. 밤에 운동도 안 했는데. 왜 뻑적지근해? 모세혈관이 막혔어. 근데 왜? 모세혈관이 막히면 왜 뻑적지근해?
산소 배달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찍찍하지. 아, 그래서, 아, 여기 좀 주물러다라. 주물르면 어떻게? 뭐 주물러가지고 눌러라, 주물러라, 밟아라, 난리가 나. 그러면 아이 시원해 그래요. 말도 안 돼. 봤는데 뭐가 시원해? 그 시원해 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적혈구들이 모세혈관 안에 이렇게 쪽쪽 붙어 있는 거를 뒤다 밟고 두드리고 누르고 지압을 해대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적혈구 뭉쳐 있는 걸 어떻게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산소 공급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뭐 또 막혀. 그러면 또 밟아 달래.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욕보죠. 밟고. 아, 거기 말고 조금 그 위에, 아래, 뭐 이래서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암 걸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생활.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삼겹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뭐, 갈비 구워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기름기가 없어야 돼. 기름기가. 기름기 제일 잘 빼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장조름. 기름기 하나도 없죠. 또, 고기를 푹 가마솥에 뒤집다 끓이면 기름 다 빠져. 갈비탕. 이제 그런 거나 조금씩, 여러분이 땡기면 먹어주는 건 괜찮지만, 기름기 위주로 먹는 거, 이거는 아주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삼겹살은 굽잖아, 구워. 뭐, 직화, 뭐 해가지고, 기름기가 노릇노릇하죠. 그러면 또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진 기름기가 숯하고 접촉을 하면 그게 타요. 그러면 기름기가 탄 물질을, 물질. 이게 아주 암을 일으키는데, 좀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절대 직화해가지고 노릇노릇. 기름기를 살짝 태워서 노릇노릇 먹으면 얼마나 고소해. 그렇죠. 그 맛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저도 좋은데. 근데, 그게 막, 맛있으니까 막 먹고. 아주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기름기를 줄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줄여서. 자, 그래서 만든 것이 2003년, 자, 2003년 4월에 드디어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게놈 지도 그랬죠. 그렇죠?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미국식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게놈이라 그래야지, 발음을 아차 잘못하면 게놈이 돼요. 그거 안 돼.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게놈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한때 신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유전자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신이 만들었다.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책이야, 이제.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염색체는 뭐 뭉치라 그랬죠? 실뭉치, 실이 유전자다. 유전자 뭉치다. 보면 1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니까 막대기가 제일 크겠죠, 키가. 요거는 2번, 3번. 그러니까 점점 이제 키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7번, 8번은 더 작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17번은 아주 작고, 18번도 작고, 나중에 21번 아주 꼬마야.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1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이 얘기예요. 자, 췌장암 환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18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췌장암에 걸리더라. 폐암에서 당뇨병 환자는 7번 염색체창에 여기 당뇨가 걸리더라. 자, 이제 폐암 환자는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폐암에 걸리더라. 대장암, 모든 질병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증 같은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2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자가 면역 유전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제는 다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는가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병이 낫는데, 예. 우리가 자연 치유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병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자연 치유가 일어나냐?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딱지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언제 다쳤냐는 듯이 깨끗하게 옛날대로 회복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렇다면, 유전자가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찾아봐. 자, 이거 보면 이제 유전자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DNA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졌어. 그렇죠? 그리고 이 결합이, 이 조립이 떨어져 버렸어.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대로 놔두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찌그러진 이 DNA를 어떻게 해야 돼?
갈아 끼워야 돼. 갈아 끼울 수 있게 없게.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입니다. 그렇죠?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구조야. 박수! 예! 네. 갈아 끼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세포 안에 어떤 DNA가 찌그러졌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다 알아서 해. 그거 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찌그러진 DNA를 어떻게 회복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어떻게 회복하냐면, 그래서 DNA가 이게 찌그러져서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복구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복구시키는, 그래서 유전자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복구 물질이라고 그런다고,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이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 찾아보니까, 이런 소방관 아저씨 같이 생긴 복구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바느질 아저씨가 있어. 이게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저 만화식으로, 알기 쉽게 하려고 이제 소방관, 수리공, 바느질 아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먼저 항상 이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를 쫙 관찰을 해. 아, 훑어봐. 그래서 만약에 찌그러져서 이런 곳이 있다면, 야, 이거 문제구나.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 이 수리공 아저씨는 입이 작아. 그렇죠? 근데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이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돼서 아구가 커. 그래가지고 이 소방관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저 찌그러진 거는 어떻게 해버려야 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잘 발달된 아구로 잘라 먹어버려. 잘라 먹기만 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찌그러졌던 노란색 DNA가 와야지.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우리 몸은 신비로워요. 인간의 기술은 이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알고 그 노란색이 찌그러졌으면 노란색 갖고 온다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 DNA를 항상 만들고 있거든. 그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끼워 맞춰줘. 그래서 끼워 맞춰서 딱딱 적당히 끼워 맞춰 놓으면 이 바느질 아저씨가 와서, 이 바느질 아저씨는 여자로 그려놨으면 좋았을 걸. 와서 딱딱 바느질 해가지고 싹 꼬매버리면 어떡해? 완전히 신품 유전자가 된다니까. 유전자는 손, 이렇게 찌그러지고 손상이 가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 있다, 이 말이야.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 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도 유전자가 켜져야 생산이 돼. 수리공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유전자들이 다 켜지는 사람은 소방관 아저씨가 더 많이, 소방관 아저씨가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온 몸에 유전자들 다 살피고 댕길 테니까. 그래서 그 소방관 아저씨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소방관 아저씨가 바로 이 유전자를 합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소방관 아저씨로 나와. 그 수리공 아저씨는 이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잘 켜지는 사람일수록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금방 수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빨리 낳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안 낳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유전자 안 켜지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유전자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에 내가 빨리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빨리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배웠잖아. 생기야. 예. 네. 이렇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신촌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숙집을 찾으려면 집집마다 댕기면서 문 두드려야 돼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실제로 댕기면서, 하숙방 있습니까? 하숙방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숙집 주인들이 사람 봐가면서, 아, 이 녀석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겠다. 이러면 없다 그러고. 근데 저는 문 두드려서 하숙방 있습니까? 그럼 금방 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그리고 저를 이제 어떻게 봤냐 하면 학생으로 안 보고, 무슨 강사, 이렇게 봐가지고, 예. 네. 그 나중에 보면 학생이거든? 그 학생, 왜 그렇게 점잖아 보여? 그러고, 이제 학생 때도 왜 의과대학생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병원에서 하면 환자들이 다 저는 교수로 봐요. 그래서 이제 회진 가잖아요. 회진 가면 또 환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예요? 김이 새가지고 제가 굉장히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환자 앞에서 어려운 질문은 다 저한테 해요. 왜? 그래야 똥이 되니까. 그래야 환자들이 뭐예요? 아, 교수가 이분이구나. 조그만 사람이 사람이 교수구나. 그래서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때 키 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지 맨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선배님들 키 작은 선배님들 왜냐면 선배님보다 키가 좀 더 크거든. 그 선배님 저를 올려다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새끼가 키만 커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키 크면 출세를 못 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 미국 가면 다 키 크니까. 이제, 그래서 키 커가지고 아주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세 종류의 소방관, 수리공, 바느질,
이 새 아저씨들이 잘 생산이 되려면 이 아저씨들을 생산해낸 유전자가 잘 켜져야 돼요. 잘 켜지려면 뭐를 확실히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 뉴스타트에서는 생기가 가장 중요하지. 물론 건강한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인데 그 생기는 뭘로 받게? 선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박수를 치기 싫어도 어떻게? 치자! 딱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박수 친다고 뭐 잘못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자, 박수 치고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서울 시내에 가서 희죽희죽 웃고 댕기면 미친놈이라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희죽희죽 웃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노력방이나 저런 데 가면서 하하하하 웃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막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말로 업시키라 이 말이야. 이게 환자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마음껏 뭐가 돼야 돼? 주책바가지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쁜데 어떻게 주책을 떨어요? 그 이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가 많아요. 왜? 주책을 떨 자유가 없어. 왜? 하,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때는 아주 점잖아 보였는데 요즘은 주책까지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뭐요? 건강한 거야. 아시겠죠? 너무너무 건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확실히 회복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나는 치유될 수 있다!